우리 저번에 페스토 만들었잖아. 이거 어떻게 먹는지 파스타만 해 먹어야 되냐? 아니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샌드위치 진짜 훨씬 더 맛있거든, 페스토 바르면은. 근처에 루베이크라고 엄청 맛있는 사우도 전문점이 있거든? 여기서 시킨 빵을 이용해서 저 좀 달궈진 팬에다가 빵을 올려줘. 좀 약간 겉에만 바삭하게 되도록 살짝 구워줄게. 아, 맛있겠다. 빵을 좀 먹어볼까? 내가 맛을 알려줘야 되니까. 맛있는 빵. 노릇노릇하게 빵을 익혀줍니다. 앞치마가 새거네요? 조금 티 나지? 어, 많이 나는데. 내가 가지고 있던 애정품 오늘 가져왔어. 우리 그 뽀빠이 앞치마가 끈이 다 터졌던 날 완전 삽사개처럼 난리가 났거든. 수선집 아줌마한테 맡겼어. 그래서 아줌마가 대수술이 예상된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대. 당장은 못하는데. 빵이 다 구워지면 살짝 태워서 슬라이스 치즈. 뚜껑 열어놓고 대기. 그 다음에 슬라이스 햄도. 나 이 네모 햄이 너무 맛있더라. 돼지고기 네모 햄. 자, 구워진 빵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만들어 놓은 페스토 슉. 내가 페스토 보관법을 알려줄게. 표면을 살짝 그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. 그런 다음에 페스토가 공기를 만나면은 색깔이 변하거든?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뿌려줘. 그래서 한쪽에는 페스토, 한쪽에는 마요네즈를 바르려고. 또 마요네즈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반 스푼을 더 바르잖아? 그러면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. 맛집의 비결 이런 게 생각보다 별거 없다. 특히 이 샌드위치는. 물론 빵이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약간의 차이의 그 촉촉함, 그게 장난 아니거든? 후추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두루루루루. 치즈를 뭐 칼 이런 것도 필요 없어.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.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로메인하고 라디치오가 있어서 요거 활용하려고. 집에 있는 막 상추랑 깻잎이랑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도 샌드위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. 한번 해봐. 약간 모양 잡을 한번 쫙 눌러주고 여기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슝 이렇게 슝 세 개 넣을까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피를 띄워서 넣어주면 훨씬 맛있다. 이게 식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훨씬 맛있어. 저 이렇게 넣고 뚜껑을 싹 닫아주면 샌드위치 완성. 너무 맛있겠지? 그러면은 먹어보아야겠지? 오, 이것 봐. 맛있겠지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렇게 길게 써는 게 좋은데 한 입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. 아, 맛있겠다. 먹어볼게. 페스토만 넣었을 뿐인데 엄청 풍성하게 맛있어. 빵도 진짜 맛있다. 이것도 아침에 먹기 좋네. 맞아, 이것도 아침에 먹으면 약간 부자된 기분이거든. 아침 근데 잘 먹으면 잘 사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. 페스토만 발라도 맛있겠다. 페스토랑 치즈만. 페스토랑 햄만 해도 되고. 페스토만 해도 되고. 페스토랑 야채만 해도 되고. 야채 구워서 해도 되고. 아주 무궁무중해. 그래서 샌드위치가 재밌는 것 같아. 그럼 이만